안녕하세요. 도깨이스의 신나는 리듬 덕질 팝발라드 편입니다. 팝발라드는 K발라드랑 다르게 리듬이 좀 더 다양하게 나옵니다. 팝발라드는 모든 대중음악 장르에서 유행하는 슬로우 러브송 형태로 록발라드, 소울발라드, 컨트리발라드 심지어 뭐 헤비메탈 발라드까지 있는데요. 느린 템포의 감성적인 멜로디와 소울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고 대표적인 아티스트는 엘튼 존, 또 휘트니 히스턴, 셀린 디온 등 팝 베이스에서 베이스는 톤과 배열이 중요하고 5도와 8도를 사용하면서 본 교재에서는 코드톤 중심으로 연주를 해왔습니다. 기본 패턴들은 8분 음표로 또 연주를 했고요. 여러가지 음표들을 다양하게 섞어 놓았는데 이건 하나의 예제일 뿐이고 그런 음악을 듣고 그 리듬들을 다양하게 또 연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예제는 내가 5가지 정도 들었는데요. 8분 음표, 16분 음표, 또 뭐 여러가지 이렇게 조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. 기본 리듬을 습득한 뒤에 곡 형식의 팝발라드 장르를 통해서 조금 더 리드미컬한 베이스 라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파트별 베이스 라인 팁을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주, 벌스, 코러스, 간주, 벌스 2, 코러스 2, 엔딩까지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